après, on loue une salle ou on loue une salle de restaurant pour faire un grand repas avec tous les invités. Oui, je pense, en général, les Français, quand ils font un repas pour un événement, que ce soit pour un mariage ou pour un anniversaire, Noël, le Nouvel An, on mange beaucoup trop. Ça, je pense que c'est, il n'y a aucun doute.미국인들은 땅콩 버터에서 감정적인 각인을 강하게 받는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땅콩 버터를 바른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땅콩 버터를 보면 어머니의 사랑과 보살핌을 연상한다. 반면에 프랑스 가정에서는 땅콩 버터를 자주 먹지 않는다. 따라서 어린 시절을 프랑스에서 보낸 내게는 이러한 감정적 각인이 없다. 강한 감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기가 끝난 뒤에야 땅콩 버터를 알게 된 내게는 땅콩 버터가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아닌 그저 하나의 식품일 뿐이었다. 고추장, 된장도 이제 그분들 보고 또 먹으라고 하면 힘들어하죠. 근데 이제 발달된 문화들 보면은 발효된 음식 얼마나 맛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이 보쌈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쌈장이랑 해서 이렇게 싸서 먹으면 그 뭐죠? 저기 저 새우젓, 응? 여기다가 돼지고기 한점 찍어서 싸가지고 먹으면 그 기가 막히죠. 맛이 좋죠. 미국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추억도 없고, 또 추억도 추억이지만 끈끈한 그런 정을 못 느낀다 그럴까요? 정의 결핍. 그것 때문에 미국에 적응하기 힘들었고, 미국에서 특히 수련이 4년 하는 동안은 내가 이거 군복무로 생각한다. 군복무 마치고 사회, 한국으로 내본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경험과 그에 따르는 감정이 결합되면 각인이 이루어지는데, 일단 하나의 각인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우리의 사고 과정을 강하게 규정하고 미래의 행동을 만들어낸다. 광범한 각인의 코드를 찾아내는 일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 코드를 찾아내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 즉 우리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개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대체로 우리에게 각인되어진 거대한 코드에 따라 행동합니다. 때문에 같은 문화권의 사람들이라면 같은 행동, 같은 반응을 보일 때가 종종 있는데요. 과연 우리의 행동, 그리고 무의식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활 곳곳에서 발견되는 컬처 코드를 통해서 의식하지 못했던 우리의 행동, 그 이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은 미국 문화에서 대단히 강력한 원형이다.
가장 성스럽고 독특한 의식의 하나인 추수감사절 만찬은 전적으로 귀향과 관련이 있다. 만찬은 대개 어머니의 집에서 이루어지며 어머니가 몇 년 동안 집을 떠나 있었어도 그리고 자손이 그 집에 산 적이 없었어도 그곳은 가정을 상징한다. 추수감사절 만찬을 위해 함께 모일 때 우리는 가정과 다시 연결되고 인생에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확인한다. 초창기에 미국인들이 와서 추수를 하고 고마워서 이제 하나님께 그 잔치를 벌리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 때는 가족끼리 모여서 터키를 잘라서 먹고 지내는 이런 가족의 시간. 한국만큼 이제 추석이나 구정처럼 그렇게 많은 인구 이동이 없지만 그래도 많이 집들을 찾아갑니다. 그때 비행기표 예약하기가 힘들어요. 이러한 사고방식은 미국의 국민적 오락인 야구에서도 나타난다. 이 미국적인 스포츠에 세계의 로아 하나의 분류가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미국인들에게 가정은 강력한 보편적 이미지이며 야구가 이를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야구에서 점수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